for the small talk. First car with the brakes off. We don't need to see that far. Yeah. 자, 지금 1차 목적지 가평 휴게소로 이동 중에 있는데요. 잠깐 짧은 기간 운전을 해봤지만 소나타 2.0 MPI 엔진에 비해서 K5 1.6 터보 엔진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 1.6 터보가 소나타 2.0 대비해서 토크나 마력이 더 높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네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C5의 좀 아쉬운 점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소나타에서 초반에 출시할 때 풍절음, 노면성 이런 걸로 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네, K5에서 이걸 좀 많이 잡고 나오기를 좀 바랬는데 소나타만큼 들립니다. 비가 와서 더 유입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노면 소음, 풍절음 소음은 확연히 들립니다. 네, 차이점은 앞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은 소나타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나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1.6 터보라 그런지 터보 엔진 특유의 소리가 실내 유입이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거슬리게 들린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는 터보 특유의 엔진 소리는 좋게 들립니다. 악셀을 좀 꾹 밟아줬을 때는요, 고백이랑 터보 차량에서 느끼는 그런 엔진 소음이 납니다. 엔진 소음이라고, 엔진 사운드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저에게는 이게 좀 엔진 사운드처럼 들립니다. 엔진 소음은, 엔진 소리는 좀 만족하는 편이에요. 만족하는 편인데 하부에서 올라오는 하체음이 좀 많이 유입이 되네요. 실내에서 외부 소음 유입에서 좀 취약한 면이 좀 있네요. 소나타만큼입니다. 뭐 소나타보다 더 조용해졌다는 감은 느낄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전면 유리에 부닥치는 풍절음은 조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도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했는데요. 규정속도는 100이지만 잠깐 짧은 기간, 짧은 구간이나마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소나타 2.0에 비해서 아주 경쾌하게 잘 나갑니다. 초반 스타트할 때 그 소나타 출시 초반에 이슈가 됐던 뒤끌어당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치고 나가고 소나타 대비 잘 치고 나갑니다. 근데 소나타랑 비교하는 이유는 같은 엔진을 쓰고 있죠. 2.0하고 1.6 터보. K5 같은 경우는 2.0을 저희가 배정을 받지 못했고 1.6 터보를 다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이제 소나타밖에 없어서 지금 계속 소나타 2.0이랑 비교하고 있고, 지금 오늘 시승에서는 계속 소나타 2.0과 계속 비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운전하면서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옵션 켜서 보긴 했는데 저렇게 시원한, 여보세요, 창문이 저절로 닫혔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요 바로 앞에 지금 보시죠. 터널 진입을 앞두고 자동으로 닫힙니다, 창문이. 깜짝 놀랐네요. 아까 이제 그렇지 비가 오고 그래서 차가 습기가 많이 껴서 환기 좀 시킬 겸 해서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창문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순간 1초 만에 이게 터널, 내비게이션에서 터널을 인지하면 터널 진입 한 2-300m 전에서 자동으로 창문을 닫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주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네요, 지금. 신차들이 이제 갈수록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운전 차주의 입장에서는 참 하나하나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터널 안에 또 공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차가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죠. 정말 기특한 녀석이네요. 이번 K5 연속할게 단속 구간입니다. 이번 K5 이번 K5는 정말 기특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주행 HDA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타이머 스위치가 보이시죠? 타이머 스위치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되고 이제 속도를 올릴 수 있죠. 지금 100km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차간 거리 조절입니다.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세팅을 해놓을 수 있죠. 가장 길게 해놓고 100km에 맞춰뒀습니다.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선을 잘 읽습니다. 센터를 차선과 차선의 센터를 정확히 잡고 가고 있고요. 차 흔들림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코너길도 원만하게 차선을 정확히 읽고 가고 있습니다. 뭐 센터를 잡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는 더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공감력이 굉장히 좋아요. 원피스톤 캘리퍼 브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초반 응답선은 깜짝깜짝 놀랄 수준의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감이 좀 붙고 100km 이상 넘어갔을 때 풀브레이킹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큼 응답성을 보여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제가 그건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밟으니까 좀 밀리는 건 없잖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주행 중에 터널이 있거나 이제 뭐 전방에 사고 차량이 있었을 경우 급제동을 했을 경우는 충분히 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저속이나 응답성은 굉장히 좋아요. 응답성과 제동은 좀 약간 별개인데 초반 응답성은 좋으나 풀 브레이킹 시 밀림은 있다. 자, 1차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2세대 K5와 3세대 K5를 나란히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 확실히 와이드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3세대 K5가 좀 더 차고도 낮고 더 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체 크기가 확실히 2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이제 화면에서도 정확히 비교해 보실 수 있죠. 리어 모습도 굉장히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K5 운영지 시승회로 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룹 드라이빙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앞차를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쭉 찍을 건데요. 지금은 이제 개별 드라이빙이 아니라 그룹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다른 테크닉이나 뭐 어떠한 뭐 그런 설명은 좀 힘들고요. 그룹 주행하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